진짜 이상하지.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결혼하면 왜 사랑을 안 하지? 실속 없는 짓 그만하고 네 옆에 있는 사람한테나 잘해. 내 옆에 있는 사람? 그게 너인가? 이혼하려고. 그냥 제가 좀 힘들어요. 사는 게 행복하지도 않고. 우리가 서로 옆에 있는 사람이긴 한가?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. 하긴 남처럼 산 세월이 얼만데 이제 와서 다시 뭐 그게 되겠냐? 근데 3년 전에는 너네 했던 거 아니야? 뭘? 사랑. 너는 글쎄 어딜 간 거야? 다 잊어버린 것 같아도 온몸의 근육이 기억한다고. 사랑도 그래요. 다 까먹은 것 같아도 막상 하잖아. 마음의 근육이 기억하고 있어요. 내가 왜 자신이 없었지? 솔직히 당신 의심했었어. 세상에 한 사람, 적어도 당신만은 내가 살아주길 바라는 거잖아. 신경이 너무 쓰여요. 걔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. 딱 죽겠어요. 왜 하필 이때가 떠올랐을까? 만약 내가 여기서 죽는다면 난 마지막 순간에 네 생각을 하는 건가? 네가 제일 아까워. 결혼할 땐 자기만 믿으라 그러더니. 나만 보면 돼. 나만 믿어. 난 네가 내 옆에 있길 바랬다고. 나도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행복한 걸 함께하면서 달콤한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싫어서 죽을 것 같은 걸 함께 견뎌주는 거야. 어디에 도망가지 않고 옆에 있는 거. 내가 지킬 거야, 여기까지. 너도 임마, 그땐 눈이 마탱이 가 있었어. 그냥 완전 미친놈이었다고. 그렇게 너네 둘이 했던 게 사랑 아니냐? 얘기했지. 나 이제 안 하던 거 위주로 하고 살 거라고. 땡비지 있어도. 땡비지 아니라 그거보다 더한 게 있어도. 더 어려운 게 있어도 내가 같이 있을 거니까. 같이 있는다고 나를? 응. 당신이랑 같이. 능력이 안 돼서 저를 살리실 수 없을 것 같으면 그냥 두 손 놓고 잘 지켜보세요. 어떤 기적이 저를 살려내는지. 걱정했잖아! 왜 걱정해! 사실은 기억이 안 나. 기억이 하나도 안 나. 내가 왜 거기 있었는지. 너무 무서웠어.